아, 덥다. 불짜장 존나게 맛있게 먹는 법. 오. 야! 자, 여러분, 요즘 불쾌지수도 높고 굉장히 짜증나시죠? 짜증날 땐 뭐다? 짜장면이다. 자, 우리가 오늘 불짜장을 한번 존나 맛있게 먹어볼 건데, 왜 불짜장이냐? 매워서? 아닙니다. 그럼요. 자, 불타 죽을 것 같이 더운 상태에서 만들어서. 그게 불짜장이구나. 네. 참고로 말하자면 말이야, 현재 기온 맥스 36도까지 올라간다. 야, 하늘에 구름도 거의 없어. 햇빛을 지금 직방으로 받고 있는데. 자,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요리, 불수타 짜장면. 폭염 경보 상태에서 직사광선 맞으면서 수타로 만들어야 그게. 여기다 이 판때기도 검정색이어야 돼. 햇빛을 흡수해야 되거든. 아, 그게 불짜장이구나. 사실 이게 원래 그냥 나무인데 탔어. 지금 타가지고 이렇게 까매진다. 아, 것 같잖아. 오, 지금 뜨거워. 자, 수타 조져본다. 와, 뭔데? 밀가루 딱 깔아줘야지. 오, 어우, 뜨거워. 어우, 뜨거워. 하고 내가 반죽을 이거 냉장고에 숙성시켜 놨단 말이야. 반죽이 녹았어, 봐봐. 반죽 녹았잖아, 이거 달라붙잖아. 이 정도 돼야지 맛있는 불짜장이야. 근데 양이 이거면 돼? 그러니까 짜장 수차 안 쳐본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데, 요 드래곤볼만 하면은 3명 정도 먹을 수 있어. 근데 녹아 없어졌잖아, 지금 면도. 그동안 나는 이렇게 치대고 있을게. 야, 야, 너 몇 살이야? 야, 야, 조경, 조경. 에? 에? 치대지 마세요. 아, 치대 나오셨어요? 이게 살짝 찰기가 약간 좀 부족해. 빨래하듯이. 아, 그렇게? 너네들 짜장면? 중국집에서 10분 만에 오는 짜장면? 그거 먹고 만족한 적 있어? 있어. 아, 있어? 응. 아, 이게 삼두가 중요해, 삼두. 오. 삼두로. 에? 야. 삼두 보여? 어, 보여, 보여. 아, 삼두 중요한 거면 1이랑 2는 당연히 중요하겠네. 그치. 그리고 우리네 삼도 중요합니다. 어. 난 이거 삼. 미친놈이네. 야, 안 뜨거워, 손? 아씨. 그리고 나 알잖아. 아카 있는 거 알잖아. 오. 야, 뭐야, 떨어. 진짜 개유치해. 나 아카 있는 거. 나 하면 아카 있는. 나 3대장에서 아카 있는 거 받고 있잖아. 차가운 거 하면 나한테 너 아웃키지 아니야. 너 아웃키지 아니야? 저번에 돈가스 만들 때 형이 번개 친 거잖아. 어어어, 잠깐만.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해하지 마. 아, 불짜장이라네. 오해하지 마. 아, 그늘에서 왜 쉬어? 내 말 들어봐. 여기 이파리 이거 쓸만한 거 있나 보러 온 거야. 짜장에 첨가할 거. 허브. 아, 이건 내 거. 첨가하려고. 야. 너 한 24년간 수타만 하는 사람 같아. 그리고 이 면을 수타게 만들어 왔어요. 오, 뭐야, 방금. 야, 어디서 배운 거, 어디서 본 거 있어가지고. 수타 만들어 왔어? 너네? 아니야. 나도 안 만들어 봤어. 야! 오케이, 이거다. 그래서 한 번 치고. 아, 봐봐. 나. 오. 자꾸 끊어지네. 야, 급하다, 급해. 이게 왜 실패율이 높은 줄 알아? 왜? 너무 더워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급하게 한단 말이야. 아. 급하게 해서 뭐든 성공할 수 없어. 참고 인내하면서 뭐든지 하려고 해야지. 밀가루 좀 뿌려주세요. 조심스럽게 해봐야겠다. 그런 댓글 있던데. 옆집 사는 사람들은 옥상에서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무슨 생각 들까 이러시는데 제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집 사람 시점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아, 빨리 하세요. 존나 맛있게 안 먹을 거예요? 아, 제대로 좀 해보시라고요. 아!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존나 맛있게 한번 먹으려고. 아, 아니, 아니. 과비 좀 봐라. 오, 좋다, 이번엔. 천천히 해. 얘가 또 이런 거에 고집 있어. 아이고, 자. 참아. 야, 내가 한번 해볼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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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뜨겁다, 뜨거워, 근데. 찰기가 부족했어서 끊어지는 것 같아. 오케이. 전 이게 맞나 싶어요. 떡방아 찢듯이 한번 해볼래? 저거. 야,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다. 야, 그 정도 해야지야 뭘 맛있게 먹지. 그래, 그 그늘에서 찍으세요, 근데. 아,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보려고요.
다양하게 좀 늘리면서 찍어야 돼. 끊어져. 근데 오야 잘한다 잘한다. 역시 중국물 좀 먹었다 이거냐? 중국 유화파 출신. 뭐야 꽈배기 같아 꽈배기. 나 무술고수 같아. 끊어졌다. 아 괜찮아 주눅 들지 마. 되게 끊어질라 한다. 혹시 뭐 수강생들이신가요 혹시? 원데이 클래스 같아. 아하! 아하! 아 이게 불자장이 그거야. 수타가 상관이 없어 사실. 그래? 덥잖아. 어. 충분히. 어. 불자장이야 여기서 그냥 만들면 다. 아하! 아. 실패했어? 아 근데 이거 수타면 진짜 힘들긴 하네. 제가 유튜브로 봤을 때 그 요리 유튜버 승우 아빠님 있잖아요. 네. 그분도 약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야 누군가의 아빠는 돼본 적은 있냐? 없지. 근데 어떻게 승우 아빠보다 잘해 네가? 그건 맞아. 아 형은 참치랑 찌개 아빠인데 왜 못해요? 어 그니까. 아, 갖고 있어봐. 같이 뜬나게 안 해. 자 빨리 끝낼게. 형 부성애를 좀 해보세요. 야옹이 달래듯이 부드럽게. 됐다. 조윤아. 예. 야 현재 상태만 봐보자. 오케이. 아직 멀었다. 43도. 와 불판 70도 정도 된다. 와 72도. 아직이네. 자 어떻게 야. 좀 성과가 있나? 야 이거는 사실상 불자장이라는 것이 손으로 이렇게 수타면으로 만든다 해서 불자장이 아니고 이 땡볕의 더운 날씨에서 반죽을 이제 면을 만들어야 진정한 불자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그 수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아까 수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의 요리 불 수타 짜장면. 아하 아 수타? 아 수타! 물 좀 탄다고 물 좀 탔잖아 아까. 아 형 그거였어? 나는 미슐랭 3 수타처럼 만든다고 나는 그 자신감을 표현한 거였어. 아 미슐랭 3 수타 식당처럼 만드는 불차장. 아 그것도 맞아. 자 그래서 면을 좀 다른 방식으로 이런 걸 임기응변이라고 합니다. 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다른 해결 방안으로 이걸 헤쳐나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사실. 칼국수면처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칼국수면? 그게 진짜지. 원래 그거지? 원래 그거야. 자 칼국수면으로 만들어 보자. 이게 정석이야 이게. 네 이게 정석이야. 밀가루 좀 뿌려주세요. 와 좋습니다. 야 이건 마스터했어. 이건 그 누구보다 잘해 이제. 자 칼국수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죠? 요걸 쫙 펴야지 일단. 아. 야 밀대도 없어가지고 파마산 치즈로 미네. 아 원래 불자장 원래 이걸로 미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야 치즈 들어왔어. 아 이거 원래 좀 들어가. 원래 들어가. 아 잘못 알았다. 야 불자장이잖아. 이거 반죽하다 불날 수도 있단 말이야. 응. 이걸로 해야 돼 소화기. 아, 불나고 꺼야 돼. 아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잘 안 되네. 아 잘 되잖아. 야 불나고 바로 꺼야 돼. 네. 난 슬슬 정신을 잃을 것 같아. 슬슬 정신을 잃을 것 같아. 아 그 정신 혼미한 상태에서 먹는 거야 이게 원래. 아 그 원래 뭐야? 아하. 정신 잃었어 이미. 오케이.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야 완전 프로 같아. 잘라 이제. 잘라? 야 대박. 와 면이다. 파스타 혹시 아니야? 아 내가 봤던 불자장 맞다 이거. 맞다. 똑같아 완전. 면이 왜 이렇게 짧은 거야? 면이 그 꽤 두껍다. 얇아. 면이 꽤 두꺼운데? 좀 이렇게 얇게 썰어줄게. 이렇게. 아하. 아 뭐 떠올랐어 또? 아하 이거 그거네. 열불나는 짜장이네. 아 맞아. 아아 고작 이거나 먹는 거야? 아. 그리고 개고생해서 열불나네. 아 이게 아. 열불 짜장이었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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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면이다! 이거 존나 맛있는 짜장면이야! 내려와서 만들면 돼! 야, 근데 이게 3인분 맞아? 어, 맞아, 괜찮, 맞아, 맞는 맞아. 것 같아. 아, 맞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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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직접 만든 면이야! 이야, 그래서 되긴 됐다, 야. 완성이야.
야 근데 이거 3인분이라더니 300g인데 이거 1인분밖에 안 되냐? 아 원래 불짜장이 그래. 아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빼먹었다. 정보. 뭐야? 뭐? 짜장은 이걸로 만드는 거야. 원래 이거야 아, 불짜장. 이거, 이거야? 이거 간짜장이야. 그리고. 원래 쇠고기 이거 어떻게 걸로 만드는 거야? 온다. 와 이건 아~ 진짜 대박이다. 이거 의심의 여지가 없어. 야. 36도씨의 태양광 에너지로 만든 불짜장이야 이거. 야. 이거야말로 36도 폭염 경보 불자 불수타 간짜장이야. 지렸다. 와 짜장면인데? 오. 짜장면인데? 괜찮은데? 짜장면이야 이거 그냥. 와. 짜장면이야. 아 근데 난 솔직히 좀 두려워. 왜? 아 너무 우리 황금 비밀 레시피를 너무 유출하는 것 같아. 아. 이거 막 그렇게 내보내도 되는 레시피는 아닌데. 제가 사실 이거 최종 목표가 교보문고에 3대장의 존나 맛있게 먹는 법 시리즈에 그 출간하는 거예요. 아, 요리책으로. 난 몰랐는데. 제 목표. 교보문고에? 근데 이거 원래 이런 테이블에서 먹는 거야? 원래 이거. 원래 이거야. 원래 밀가루. 그냥 다 떠 그냥. 아 그래? 어제 이거 한 젓가락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너 이거 다 먹어. 됐어. 자 대망의 36도 폭염 이러다 36도 폭염 경보 수 와, 고춧가루 넣으면 이름 다시 변경해야 돼? 그렇지. 이게 양이 왜 조금 나오는 줄 알아? 왜? 원래 맛있는 것들이 쉽게 만들기 어려워. 맞아 맞아. 맛있는 것들이 쉽게 만들기 어려워. 맞아 맞아. 귀한 거네 이거. 귀한 거지. 먹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야, 쫄깃쫄깃하면 대박이다, 근데. 이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지네. 아니, 밀가루 맛? 어. 아니, 밀가루 얼마나 치댔으면 이렇게 쫄깃하냐? 떡이야, 떡! 난 껌인 줄 알았어. 야, 쫄깃하면 인정. 야. 이 면이 좀 굵고, 그래서 수제비 같은 느낌이라. 밀떡이야, 밀떡. 야. 그 수제비 아니야? 그 짜장 떡볶이 아니야? 면 봐봐 면. 고작 이거 나온 거야? 이거 봐 면. 야 미슐랭 3스타 식당 가봐라 많이 나와. 원래 딱 요만큼 나와 원래. 맞아 원래 가면. 딱 요만큼 나와. 요만큼 나와. 아 이거 많이 나온 거네. 되게 많이 나온 거야. 야 좀 아쉽다. 대박이다. 와 이거 대박이다. 뭐가 그렇군. 일단 맛있잖아. 맛은 있어 그래도. 야, 색다르잖아. 짜장면 이렇게 쫄깃한 거 먹어봤어? 전혀 못 먹어봤지. 여운이 길게 남는다. 길게 맞아. 남아. 야 오늘 내 첫 끼가 이거네. 와 이거 진짜 어지러워지는 맛이다. 이거 떼어보여도 내가 한 순간 동안 만든 거야. 이런 정성 들어간 거 누가 먹을 수 있겠어. 맛있어서 어지러운 거야 아니면 저기서 해서 어지러운 거야? 맛있어서 그런 거야. 그 햇빛, 그 솔라빔 있지, 솔라빔. 솔라빔 여기에 고스란히 들어갔어. 섭씨 36도 폭염 경보 불 간짜장? 한번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와, 대박이다. 자, 그래서, 무더운 여름. 예. 폭염 경보에는 나가지 마시고. 네,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그래도 폭염 주의보나, 좀 온도가 좀 내려가면 그때 저희가 가르쳐드릴 레시피대로 한번 해보시면 네,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경보 떴을 때 나가보니까 네. 와 미치겠더라 진짜. 10분이 못 써있겠더라 그치? 너무 더운 날씨에 하지 마세요. 아니죠. 그건 저희만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요? 폭염 경보 때가 아니라 폭염 마라톤. 아 폭염 단거리. 아 마트에 갔는데.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